시우민이 무지하게 고생한다고 들었어. 뮤지컬 연습을 들어가서. 제목이 뭐야? 하데스타운이라고. 하데스타운? 예. 초요한 남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긴데요.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오, 신이에요? 알바해봤어? 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네, 저는 알바를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왜냐면 용돈,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커피숍 이런 거 하면 미어 터진다, 진짜. 소문나서. 연습생 때 연습 끝나고 몰래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엄마가 돈을 더 줄게 하지 마. 연습이나 열심히 해. 이래가지고. 예전에도 저도. 그냥 차라리 술 안 마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총무 담당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싹 엉겨 뭐야? 내가 엄청나겠다 이거야. 내가 총무를 할 테니까 나는 2만 원 깎아줘. 술 안 먹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좋다. 아, 그냥 우리 그 친구 저기 술 배웁시다.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한 거.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술 배웁시다. 저는 제가 중3 때 고기뷔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기뷔페는 착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음식들이. 직접 가져와서 바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근데 레스토랑 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스토랑이 막 뭔가 막 셰프, 5성급 이런 게 아니라 비트롱 포함 되니까 그런 그래? 식이죠. 아, 그럼 거긴 샐러드 뷔페가 있는데 그건 반칙이죠. 아니, 그러면 우민이는? 저는 차라리 구독을 취소하지 말고 그걸 따라해서 뭐 남을 줘? 남한테 해준다던가. 본인이 원래 요리를 하면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하다가 약간 그 냄새 때문에 질려서. 맛있게 만들어줘. 그걸 보고 그냥 만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다녀오시죠. 예. 너무 궁금해요, 제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나. 그러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취향을 가장 잘 아는 민석 씨. 그래. 저 그냥 바로 열겠습니다. 네. 오, 우와! 오, 우와! 장어 구이와 장어 탕입니다. 와. 장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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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장어 구이와 장어 탕입니다. 와, 여기가 비린내가 확 올라오네요. 그지? 저도 야. 의미를 담자면 제 소울푸드가 그죠? 장어 먹으면 힘나잖아. 네, 장어 구이인데 또 생년도 비슷하고 이름 한자까지 비슷하니까 저희 소울푸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또 귀한 음식이니까 우리 이거 먹고 더 힘내자.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장어는 평상시에 좋아하세요? 아, 없어서 그런 거구나. 아, 예. 장어 구이 한 잔 괜찮네요. 좋다. 이거 하나에. 너랑 장어 처음 먹어본다. 같이 가자. 내가 한번 사줄게. 감사하죠. 갯벌 장어로 사줄게. 근데 또 민석 씨도 또 이렇게 동생이 얘기하는데 뭐 아니야 내가 내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좀 벌이가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엑소니까. 장어구이 한 잔 괜찮네요. 특별한 날 뭔가 싸지 않고 스태미나를 챙기면서 친구야 내가 장어에 가서 복분자 한 잔 살게 해서 우리 이거 먹고 더 힘내자.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좀 대접받는 느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럼요. 음식 종류이긴 하지. 닭볶음탕보다는 훨씬. 어디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장어 좋다. 네. 즐거운 상상 채널 S.